야. 좋아요. 그러면 인트로를 찍을게요. 저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각자 찍을까요? 제가 진행할까요?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특별하신 게스트분 앙코 씨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앙코 씨. 안녕하세요. 특별한 앵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예전부터 앙코 씨랑 같이 합방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닿아서 같이 청소를 하게 됐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이번에 해볼 맵은 볼링입니다. 오늘 앙코 씨랑 오붓하게 볼링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맵을 골랐어요. 오늘 같이 열심히 청소해봅시다. 스타트. 제가 스위치 게임 누르면 되나요?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키프트 탭. 아, 비밀번호는 135790입니다. 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 좀 기다려야 되나요? 되네요. 네네. 슈퍼 똥겜이라. 뭐? 틀렸나? 됐다. 오호, 신난다 신난다. 들어와지고 있어? 네네, 로딩 중이에요. 우와, 가자. 그렇게 3시간 뒤 왜 안 들어가지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들어와졌다. 어, 저 옷 예쁜가요? 아,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캐릭터가. 근데 아닌가? 어, 어디 갔어? 앙코스! 어, 저 앞에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야! 앙코스 하이. 굉장히 건장한 남정네 모습이네요. 오, 수염도 덥도록 오, 하고. 오. 진정 좀 해. 아. 지금 머리카락은 많은가요, 저? 어, 아니요. 대머리예요. 어? 어, 왜? 늙었어요, 심지어. 게임하면... 아니, 왜 항상 대머리고 수염만 많은 거야? 아래쪽엔 털이 많은데 위쪽에 항상 없어요. 아야,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래쪽엔 수염, 털이 많다고? 수염 많은 거예요, 수염 많은 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네. 아, 아예, 아예. 자, 여기가 오늘 같이 청소할 볼링장입니다. 와우, 볼링장에 조금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한번 구경을 좀 해볼까요? 와, 와, 멋진. 아니, 볼링장이 원래 이렇게 영화관처럼 생겼나? 뒤쪽에 약간 관중석이랍시고 만든 것 같은데요. 오, 신기하다. 오, 여기 핸드건 있어. 뺑뿡 뺑뺑뿡. 어어어어어. 리액션 맞는 뭐야? 척, 맞는 척 해줘야죠. 아, 완전 귀여움. 맞는. 이거 공이에요. 어디 가서 앙코 씨 이거 봐봐. 오케이. 이거 공이야. 약간 마녀 구슬처럼 생겼는데. 어, 던져봐. 이 키가 던지는 거거든. 그 앞으로 망했다. 아, 다시. 자, 앞으로 가면서 이 키. 야! 하! 오! 와! 와! 와, 나이스. 아, 나 재능 있나? 좀 치네. 아, 실제로 뭐야? 볼링 쳐 봤어요? 쳐 봤는데. 응. 호! 신기하게도 스핀이 걸려 가지고. 아. 혹시 저 자세가 이상한가 봐요. 스핀이 걸려서 계속 도랑으로 빠지더라고요. 일자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여요. 계속. 그렇구만. 플레임님은 잘 치세요? 저는 스핀을 아예 넣을 줄 몰라요. 무조건 직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좋아? 하나도 안 맞는데. 아니 일자로 가면 잘 맞지 않나? 아 근데 여기 맵 진짜 잘 만들었다. 볼링핀이 이렇게.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각 맵마다 컨셉이 있는데 이건 유저가 만든 맵이에요. 창작마당 맵. 오. 오 대박. 왜 이렇게 잘해? 무야호. 자존심 상해. 왜 이러고 왜 이러고. 무야호 내가 이겼다. 예. 자 예. 일단 볼링장은 그렇다 치고 이제 청소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맛이 가서. 괜찮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각로가 있네요. 아 이렇게. 오 사라졌어. 네 이런 것들을 집어다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집냐면은 숫자 2키. 숫자 2키. 그렇지. 좌클릭으로 들 수 있고 우클릭으로 놓을 수 있어요. 자 높게 오. 들어요. 높게 높게. 그렇지. 천장. 어 완전 높아 완전 높아. 아 빗나가. 아 그래도 들어가지는 판정이네.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 거의 소각이 굉장히 빨리 되네요. 원래 막 용광로 같은데 놓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여기는 그런 건 없나 봐요. 신기하다. 감성 있네. 판정이 좋네. 좋네. 자 쓰레기를 다 치웠으면은 이제 주변이 피바다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걸레 이렇게 빨아가지고. 아! 와! 어디 갔어요? 범인은 안고. 어 죽였어! 내가 죽였나? 이게 어깨빵을 하면은 일정 확률로 죽거든요. 이제 앙코 씨 혼자서 청소해야 될 줄 알았죠? 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짜잔. 아 다행이다. 오구. 볼링. 아하. 이거 물은 어떻게 재워요? 아 양동이를 재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양동이도 그냥 바로 태우시면 되고. 아~ 이리 와보세요. 네. 이게 물통 뽑는 기계예요. 자, 상호작용. 그렇지. 우와! 자, 집어서 내려놔. 툭. 아니, 오! 좀 평탄한 곳에. 이렇게 각진 곳 말고 이렇게 평탄한 오! 곳에다가 놓고. 오, 예. 자, 대걸레. 1번으로 대걸레를 꺼낸 다음에 어! 죽어! 죽어! 죄송해요. 자, 다시 침착하게 해봅시다. 아 진짜 너무 흥분했다. 침착한 상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침착하게 잡은 다음에 자 잡고 침착하게 놓고 그렇지. 1번을 눌러서 1번 누르고 첩! 정확하게 물이 있는 곳에. 아니 그 너무 위쪽에다가 했고 아 제대로 안 빨렸어. 어, 바로 그거예요. 어. 빨린 거예요, 이제. 그만. 아, 적당히.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대걸레 또 더러워지면 또 빨면 되고. 이렇게. 좀 다 알았네. 좋아요.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끝났다, 다 했어. 지금. 게임 끝났다. 쑥쑥싹싹 닦으면 되겠구만. 제발 잘 빨아봐. 어, 됐다. 한 번만 빨면 돼, 진정해. 어, 한 번만 물에 살짝 적시면은 이게 최고급 대걸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빨립니다. 걸레는 빡빡 빨아줘야 되는데 여긴 아닌가 봐요. 이게 잘 빨려가지고 이거 좋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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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다행히 불 붙여서 안 나오네. 아니 가끔씩 쓰레기가 또 나오거든요. 아, 오, 저거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 이것도 소각로에 같이 태워버리면은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넣어줘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불이 안 붙어요. 안 터져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터지면 어떻게 되나. 아, 그래요? 우리 궁금한 앙코시를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준비했죠. 기다려 보십시오.
잠깐만. 뭐지? 우리 특별 게스트를 위해서. 잠 뭐야 이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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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짜잔! 선물! 잠깐만, 아니 나 모르고 디코를 꺼버렸어! 안고씨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디코를 나가버렸어요. 그니까요! 아 뭔가 엄청난 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나가셨나 했어요. 아, 뭐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리하다가. 죄송해요. 아, 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좌클릭 누르면 부활합니다. 네. 나하. 아 그리고 맵을 조금만 둘러보죠. 네. 여기가 볼링장인데 다른 곳도 있어요. 여기가 아마 나이스 슈즈. 그 볼링장에서 양말 팔잖아요. 양말이랑 신발. 그렇죠. 막 장갑 같은 거 대여해주고. 어 맞아 맞아.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폭탄이 왜 있냐? 와 이거 한번 터지면 있고. 네 한번 터지면 연쇄 폭발로 여기 진짜 개난장판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물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까처럼. 아 근데 오케이, 폭탄은 오케이. 쓰레기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오 여기서 도 약한가? 계산하는 네. 곳인가봐요 여기가. 어 이거 내 거 내 거 돈 나오네. 이건 뭐지? 대박. 뭐야? 아 팝콘 튀기는 기계인가봐. 대박. 우와! 어 대박 어, 진짜. 열렸어. 쏜다. 어 못 먹나? 캐러멜 팝콘인가? 맛있겠다. 별게 다 있네. 진짜 별게 다 있네. 귀엽다. 다시 닫아. 안 닫아지네. 어, 닫아졌다. 팝콘 좋아해. 와! 야, 우와! 왜 그래? 진정해. 아, 잠깐만, 왜 이래. 컨트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죠? 네, 아, 둔하다. 어, 얘 좀 미끄러워. 이리 와. 미끌미끌하네. 볼링 네. 치다가 또 손 미끌미끌 거리면은 손 씻어야지. 짜잔! 화장실. 와, 진짜 개더럽네. 와, 어쩌다 이렇게 되셨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운석인가, 이거는? 으악! 징그러! 칼 맞았어! 여기도 와. 다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곳입니다. 와! 와. 와 변기에다가 빨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 오! 애걸레를. 아, 여기 좋다. 준비하고 빨고. 착착착착. 여기 무한물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무한물. 어. 안 더러워진다. 좋다. 우와, 플레임님. 저희 어? 영상 나와요, 여기. 오. 영상이 아니라 거울, 있단... 거울. 근데 좌우 반전 거울이네. 와. 최신 기술. 대박이야. 인생 내 것 같다. 인생 내 것.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아유, 좋네. 귀여워. 맵이 마음에 드네요. 안고씨 혹시 얼굴 네. 공개도 한 적 있어요? 아, 얼굴 공개라. 한 적은 없는데. 어어. 실수로 몇 번. 몇 번 캠방송 하다가 눈 한 번, 밑에 얼굴 한 번 이렇게 된 적은 있죠. 아, 막 딱히 뭐 밝혀져도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타입? 근데 뭐 알아봤자 뭐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아, 그건 안 볼 거 아니잖아. 이미 해탈했구나. 그럼요. 방송 원데이 투데이 하나.
저기, 아니 잠시만요. 근데 이건 상자가 네. 아니에요. 그 버리는 상자가 아니어서. 아아아 아, 네. 그래요? 탈탈탈탈. 나 지금 아 까비 어쩐지 안 사라지더라. 그 버리는 상자는 여기 따로 있어요. 이리 와보실래요? 아 네. 걷는 게 되게 둠직둠직 걷네. 엉거주춤. 좀 약간 똥 싼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여기. 우와. 졸라 느려. 우와 와우. 아니 상자 나오는 속도 무슨 일이야? 어 원래 더 빨라요? 아 이거보다 한 다섯 배 정도 빨리 나와요. 완전 완전 느려. 와. 뭐야 이게? 어쨌든 거기에다가 쓰레기 담으시면 왜 뭐하세요? 어 이거 똑바로 들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요? 아, 자 똑바로 드는 방법. 자 사물을 든다. 좌클릭 한번 짧게 누른다. 어 우와! 아니 좌클릭 한번 살짝 누른다. 좌클 어, 어 됐다. 자 다시 자 똑바로 들어봐. 이렇게. 그렇지. 야하!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되게 신났네. 더 게임 좋아요. 가자, 쓰레기 담으러. 가자. 어, 어디 갔어? 어, 놓고 왔네. 이렇게 뛰어댕기면 놓치지. 어, 어디였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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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좋았어. 1번 자, 눌러가지고. 담아 봅시다. 와 여기 화장실은 소강로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좀 고생하겠네. 야, 많이 담아가야겠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괴물 알 같은데요. 아 알인가? 알 하나 담았더니 꽉 찼다야. 오 안돼. 자, 버리러 가자. 오케이. 이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안 돼! 뭐, 뭐해? 안 돼! 터졌어! 어? 알이 터졌다고? 네. 뭐, 뭐 했는데? 그냥 여기 노타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초록색 으악! 오물 나오면서 터졌어요. 이럴 수가. 힘들어. 힘들어. 차라리 잘 됐어. 부피 많이 차지했는데. 아! 쓰러졌다. 어?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와 천사 않고. 나였으면 벌써 소리 지르고 다 부셨는데. 다시 하면 되죠. 시간은 맞으니까. 가자. 좋아요. 오케이 가자. 한 개만 더. 아우 무거워. 아우씨 저건 포기하자. 안 들어지네. 어 됐다. 시프트 누르고 이쪽인가? 아 그럼 소강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헐. 또 있으려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진정해 진정해. 지금 술 먹었어? 왜 이래? 아 잠깐만. 이상하다. 키가 작은 거 캐릭터가? 어 이거 내 시체다. 어 태워버려. 플레임님 태웠다. 어 무서워. 소름 끼쳤어 방금. 플레임님 다리다. 플레임님 다리다. 약간 얀델의 컨셉을 잡으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느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한번... 부셔버리겠어. 하악 플레임 다리. 하악 플레임 다리. 부셔버리겠어. 녹여버리겠어. 앙코시 시체는 어디로 날아갔냐? 이건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섞였나 봐요 둘이. 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어 여기 기름칠돼 있어서 그런가 되게 미끄럽다. 우와 여기 두니까 이렇게 우와. 막 계속 움직이네요. 마찰이 없어. 대박. 나는 안 미끄러진다?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게임 허! 잠깐만 이거 난가? 아닌가? 맞네? 어? 이거 제 머리 아니에요? 어 맞아요. 아 여기까지 날라왔구나. 네 아유 뭐 스카이다이빙 했네. 멀리까지 갔다야. 근데 편히 보내줍시다. 보내드리죠. 잡아가지고 이건 내 팔인가? 이게 볼링볼은 안 버려도 되겠죠? 어 볼링공 버리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어 시체 청소 업체이기 때문에 딱 오. 그런 것만 치우시면 됩니다. 혹시 기물을 버리면은 문제가 기, 생기나요? 기물 버리면 어 가산점을 못 받아요. 아 분리수거도 해야 되거든요. 어머 이게 다 있네. 디테일하다 진짜 게임이. 갓게임이네. 이게 또 쓰잘데기 없는 곳에서 또 디테일해가지고. 에? 음흠. 아 또 폭탄이 나왔네. 이상하나 계속 그런게 나오나. 촉! 다리 오케이. 상자 좀 빼와야겠다. 아우 느려. 어? 왜? 이것도 기물일까요? 아 그거 쓰레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또 이게 어 볼링장 건 줄 알았네. 아오 더러워. 그거 버리고.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거북인가? 왜요? 어 쓰레기통이 혼자서 막 움직였어요. 아 그게 오브젝트 끼임 현상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아 당황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제 안 당황하겠습니다. 아, 혹시 브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끄러워요? 아, 아까 꺼버렸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내가 설정 얘기하는 걸 깜빡했네. 아까 꺼버렸어요. 오늘 생각보다 알아서 잘하죠? 아주 훌륭해요. 역시 게임 잘했어, 않고. 어, 오! 잠깐만,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 흔하지 않은데? 어, 잠깐만, 진심이세요? 어, 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오, 뭐야! 그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야, 그게? 어, 그럼요. 아, 오, 뭐야가 그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얘가 엎어서 그 낸 소리였구나. 아니에요, 진짜 감동받아서 그런 거였어요. 물은 방금 엎질렀답니다요. 아, 오케이. 아니에요. 괜찮네. 맞지? 감동 감동 대박 감동. 아 뭐가 이렇게 자잘한 게 많냐. 내장인가? 곱창인가? 곱창 좋아해요? 아 엄청 좋아하죠. 옛날엔 곱창 이제 그 순대랑 볶은 거 있잖아요. 매운게 볶은 거. 철판 순대 볶음 이런 거 많이. 요즘엔 또 그냥 곱창 구이가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곱창 구이. 어 순대 순대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다 잘 먹어요. 와 다 맛있지. 뭔가 딱히 싫어하는 음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아 저는 해파리.
오. 햇반이 싫어해요. 해파리 냉채 이런 거? 네. 오, 나 해파리 냉채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오, 그래요? 호불호 좀 갈리지 않나? 해파리 냉채? 애초에 그거를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했을 때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긴 해. 흔히 먹는 건 아니니까. 주식으로 먹진 않지. 근데 그 왜 싫어하냐면 초등학교 때 해파리 냉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와. 그냥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니 그거 나름 고급 음식 아닌가? 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계속 준다고. 계속 나오던데요? 그 식감이 뭔가 뽀득뽀득거리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그렇구나. 급식으로 나와가지고. 싫어. 괜찮아요? 아, 제가 요즘 목을 좀 많이 써가지고 목상태가 좀 안 좋네요. 조심해야 돼요. 방코씨와의 합방을 마지막으로 합방 일정은 좀 빼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건데. 저도 최근에 합방.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럼. 물 뽑아. 금방 나오잖아 물. 한 번. 그렇지. 이제 좀 잘하네 빠는 것도. 그쵸. 그래. 너 겜잘스야. 겜잘스란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 네.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아싸. 칭찬받았다. 얼마나 칭찬. 그동안 가진 핍밥을 당했으면은 저 말 한마디에 저렇게 좋아할까. 아유,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근데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지 않아요? 칭찬. 그렇죠. 그래서 칭찬해주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긍정적이야. 오. 되게. 아, 이 유부남한테 관심이 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관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와. 아닙니다. 철저한 선긋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논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원래 모두에게 이제 또 안 좋으니까. 서로를 위한. 그런 성극기랄까? 됐다. 굿! 여기는 상자를 좀 미리미리 뽑아놔야겠어. 너무 느려가지고 뽑아놔야 돼. 앙코씨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뭐지? 아, 그렇죠. 무관심하죠. 그러면 그 연애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리스크가 더 큰 관계지 않나. 그럼 부정적인 걸 전부 다 빼고 긍정적인 것만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일단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나 그리고 또 조건 알 것 같아. 어떤 거요?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맞아. 맞죠? 칭찬 많이 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맞아. 괜찮아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그런 말 많이 해주지. 그쵸. 제가 약간 마음속에 불안감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렇구만. 옆에 그런 사람을 두면은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이상형의 조건 얘기만 듣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왜요? 아 몰라. 약간 감수성이 풍부해졌나 봐. 아니 그러지? 그래서 약간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고 싶어요. 긍정적이고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 그냥 앙코 씨한테 되게 토닥토닥을 많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방금 그 얘기를 듣고요? 좋아요. 서로 해주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토닥토닥.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옆에 이제 제 배우자가 희쁨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게 정말 역시.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저 위안과 위로가 되지.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야. 어 맞아요. 엄청 감동적이고 좀 맞아 심리의 지배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정신이 정말 육체를 지배하는 느낌. 막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쵸. 몸이 아프지.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멘탈 저...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저 뭐예요? 신기해. 근데 저 플레임님 결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방송에서 이제 배우자 희쁨님이라고 말해 언급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은가요? 네, 그럼요. 다 희쁨이라고 하는데 왜 뭐가? 아, 그렇죠. 혹시 제가 누가 될까봐.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많은 거야 이 사람? 별거 가지고 다 걱정하네. 괜찮아, 나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야. 아 그래요? 뭐 희쁨님이랑 잘 지내시는 거 보고 방송에도 되게 막 잘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지내시는 거 보고 어 근데 결혼 생활은 되게 괜찮지 않고 연애보다는 결혼은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애를 거쳐서 네.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연애보다 더 나아가는 거니까 관계가 연애가 완벽해야 이제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상대적으로 연애보다는 훨씬 좀 덜 스펙타클하죠. 네. 근데 전 그런 게 좋아요. 덜 스펙타클한 거. 근데 그러려면은 스펙타클한 걸 겪어야지 덤덤해지는 거겠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겠죠. 근데 첫사랑이 진짜 좋은 사람 그래. 만나서 무난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약간 좀 사람 운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스펙타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연애 경험이 없으면. 힘들기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앙코 씨는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의젓하고 생각도 깊고 그런 것 같아서. 에이 모르는 일입니다.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쟤 되게 칭찬에 약하다. 뭐 한마디만 하면 옴짝달싹 못하는데 막. 어 잠깐만 그런가? 칭찬 되게 좋아해. 칭찬에 약한 편. 약점을 파악하셨다. 벌써. 가역. 제가 앙코 씨의 이런 모습에 또 네. 방송에 흥미를 느꼈죠. 아 그랬구나. 아니 캐릭터도 그랬구나. 되게 귀여우시던데 본인이 짜신 거 아니에요 캐릭터? 아, 그 옛날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 핑크머리 양갈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캐릭터요. 바뀌었어요. 아, 그거는 짰다고 하긴 뭐한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대충 트위치 처음 시작했는데 캐릭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방송하는데 다들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때 나온 게 소황마 캐릭터였어요. 소황마 개구쟁이
소황 막 그래서 피부도 약간 이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약간 잿빛 얼굴이었고 은발 양갈래 머리 막 이랬거든요. 그 등에 막 날개 달리고 뿔나 있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어울린다고. 어. 안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핑크 머리 이제 그렇게 됐죠. 핑크 머리에 민트색 옷, 하얀색 셔츠. 바보털 딸랑딸랑. 네 맞아요. 바보털을 그 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 제 아이덴티티가 돼버렸죠. 그쵸 그쵸. 그거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리메이크된 캐릭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다 아시는구나. 그거 근데 고마워요. 이번에 새롭게 네. 만든 캐릭터는 0828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같이. 아 같이 했죠 같이. 도움을 주었죠 08가. 어. 같이 같이. 근데 왜 바꾼 거예요? 약간 08 보기에 좀 아쉬웠대요. 특징이 없어 보였대요. 지금 만족스러워요? 바꾼 거? 네 너무 귀여운데? 만족스러워요. 그 전설의 언더부. 아 네. 아 이거 참 부끄럽네. 그거 컨셉 진짜예요? 아 스쳐 지나가듯이 말한 게 아니라 그거 진짜야? 진짜 설정이 그래?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오 약간 좀 섹시한 이미지도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차니까 너무 귀여워. 마냥 귀여워만 하시니까 다들. 어 청개구리 신부보다가 응 아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죠. 나도 언더블 할 거야. 응 아냐? 나도 섹시해. 니들이 뭐라고 하건 난 섹시해. 응 아냐? 자, 좀 더 넣어봐. 오케이 오케이. 탈탈 털면은 또 아이템이 정리가 돼서 좀 빈자리가 생기거든. 우와 혹시 캔이랑 벼.. 어? 왓? 오케이 캔이랑 병도 분리수거 해야 되나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지금 네.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상자들. 아~~ 네, 이런 거 따로 모아놔야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확인. 딱. 갓겜이네. 안 무섭네. 뭐 뭐야. 밭에서 그런가? 얘 왜 이래? 어? 괜찮으세요? 어 아니에요. 물통이 그랬어요? 어 물통 이상한데요? 이거 물통 맞아? 어 물통인데요? 물통이 안 빨려! 어? 지금 버그 걸렸나? 오잉? 어 물이 안 아파져요! 뭐야 이거? 뭐야 물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 와 마술이다 마술! 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진기명키다! 으, 버그인가? 아니 내가 빠르려고 했더니 안 빨리더라고. 어 대박. 아, 쓰레기를 뱉기는 하네. 이거 그냥 버려야겠다. 버그인가 뭔가. 버려 버려. 나 청소하면서 또 신기한 걸 보네. 이제 더 이상 신기한 거 없겠지 했는데 와. 아 이거 내가 와서 그런가 보네. 맞네. 그러네. 저랑 게임 특별한 많이 하셔야 됐어요. 게스트에 어울리는 특별한 이벤트. 아 완전 대박인데 굿굿. 아니 얼마나 싸우시는 거예요? 와, 진짜 알차게 채워놓으시네. 알뜰하게. 대박. 아유 그만 넣어. 아니 넣을 수 있어? 넣어봐. 오, 딱 빈 공간에, 야, 씨. 굿! 이거. 내 대를 이을 청소신이 등장했다. 아, 야, 근데 이거 못 간다. 할 수 있어요! 아, 점프! 아! 어, 못 봤어, 못 봤어. 왁! 괜찮아. 나중에 감으면 되지. 네. 살짝 적당히 담아야 되는구나. 좋아. 비세라 클리너 분 어쩌다가 하게 된 거예요?
이 질문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 근데 비세라도 그냥 제가 종게임 스트리머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것도 그냥 네. 심심하다 이거 해보자 하고 했는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진짜 뭐 별거 없는데 그냥 제가 청소하면서 이렇게 토크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았나봐요. 맞아요. 그게 관전 포인트. 사실 게임은 엄청 잔잔하고 힐링인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앙코씨가 제 채널에서 네. 봤던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이 뭐예요? 인상 깊었던 영상? 이건 뭐지? 근데 사실 이심직고 하자면 이렇게 올해 영상을 아니야, 길게 봤는데? 한 30분, 40분짜리도 이렇게 봤는데 인상 깊었던 거? 막 많이 보지는 않았을까? 네, 근데 약간 편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틀어놓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적극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틀어놓고 딴짓하고 그러네요. 뭔가 화이트 노이즈로 쓰는 노이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 화이트 노이즈는 좋은 얘기지. 아, 왜 이렇게 뭔가 발언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논란을 걱정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막 말해. 괜찮아요? 하실까봐. 만약에 말실수 했다고 하면 그거 편집하면 되는 거고 말실수 했다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원래 원래 뭐? 방송이 토크쇼 네. 위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다 걱정하면서 했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아, 그렇다고요? 눌러 담아가지고. 네, 그럼요. 아, 합방할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고민을 네, 하면서. 네, 출방할 때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뭔가 질문하시면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구만. 혹시 또 누가 되든 얘기할 수도 있으니. 근데 요즘에는 많이 또 줄었어요. MS 교체 활동하면서 프로 활동하면서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최근에. 물론 스트리머로서 말을 조심하는 거는 정말 좋은 자세이기는 한데 또 너무 조심하면 그쵸, 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맞아요. 저 그럼 이제 막말합니다. 그렇게 너무 막말하진 말고. 아, 이건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아유, 끝났나? 많이 편해지면 말도 놓고 해도 좋아요, 저는. 말 놓으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말 놓는 게 이제 진정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친한 분들은 다 말 놓으라고 하죠. 그거 거기다 대면 안 돼요, 네. 깜짝이야, 이리로 막 성큼성큼 걸어오길래. 뭐 안 오려고. 그랬구나. 한번 넣어볼걸, 궁금하다. 큰일 날 소리. 반응이 너무 찰지신데요? 반응이 너무 찰진데? 자, 이제 여기는 얼추 청소가 네. 끝난 것 같고, 우리 재밌는 거 네. 하나 하자. 좋아요! 여기가, 그, 제어실인데요. 나 여기 또 뭐가 있어? 불 조명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어요. 딴딴딴딴 여기 또 화면이 있다. 그래서 깜짝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여기 그래비티. 우와! 자, 점프. 우와! 공이 날아다녀. 우와! 야, 덩크! 우와! 볼링을 덩크라는 사람이 있다? 부슝 부슝 부슝? 아 근데 이게 중력을 왜 껐냐면 저 청소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위에 시체 있어요. 여기서 청소하세요. 네, 아 이래야죠. 네. 이거 앉는 키가 뭐야? 컨트롤인가? C인가? 뭐지? C네. 자. 닦아버려.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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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쓰레기가 여기 떨어졌는데? 어디 갔지? 응? 찻. 이거는 뭐예요? 삼지기 같은 거? 3번 키 누르면 나오는 거. 아, 이거는 뭐 같아요? 쓰레기 탐지하는 건가요? 어, 맞아요. 똑똑해요. 네, 오염 탐지기입니다. 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삐빅삐빅 소리가 나나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리 와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이제 얼추 청소가 다 끝난 것 같고. 네, 사장님. 이제 화장실 청소하러 갑시다. 네. 아, 상자 하나 갖고 올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말 잘 들어야지. 아주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야지. 상자 나오는데 혼나죠. 아우 어제 괜찮으세요? 운동을 하루 종일 했더니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오, 아, 헬스하세요? 그냥 가끔 가요, 가끔. 쇠질 좀 하셨나요? 쇠질. 쇠질. 표현이 왜 그래? 잖아요. 아우! 오. 뭐야, 뭐야? 왜 이래? 뒤에서 누가 나 밀었어. 아, 이거 태우고 올 테니까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 화장실 청소하고 계세요. 네. 어? 들어와요. 아, 서로 기다리고 있었네. 아. 지나가라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어. 뭐야, 배려 좀 뭐야. 운동 좋아해요? 아,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아, 그래도 저 어릴 때 검도도 했답니다요. 대박이죠? 아, 진짜? 뭐 대회도 나갔어요. 허, 진짜? 뭐 개주도 뛰고. 그러니까 운동 되게 잘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사람이. 목요일이에요. 아, 참.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안코 씨는 안 해요? 네.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어? 물어봐도 되나요? 플레이야, 알고 있죠? 어, 아니요, 저 잘 몰라요. 어, 진짜요? 아담아신가? 저는... 캐릭터처럼? 네, 저 키가 작아요. 150이 안 돼요, 150이. 와, 진짜? 오! 어, 그래서 엄청 놀림받았어요, 방송에서. 와, 진짜 아담하다. 아니, 근데 그런 걸로 왜 놀려? 아, 뭐 귀여우니까 놀리는 거겠죠. 그치, 귀여운 맛에 놀리는 거겠지. 그쵸, 아, 설마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겠어요? 맞다, 그럼 그만 안도 변할 거야. 그쵸, 그쵸? 어? 맘마매야. 네, 그런 거겠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키가 엄청 작아요.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러면 좀 네. 살면서 불편한 점도 있나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키 작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네, 막 이제 사람들이 작다고 하면은 뭐 버스 손잡이 안 닿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닿고요. 다 다? 네, 억울합니다. 다 닿고요. 그렇구나. 네. 아, 150이 안 되는데 닿아요? 당연하죠. 아, 놀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질문이었어요. 맞죠? 나 어렸을 때는 그 버스 손잡이 안 잡혔던 되게 억울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는 더 작았었나봐, 내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나 또 놀리는 줄 알고. 나 정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놀리는 게 낫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는 아담한 사람이 좋아요. 어,
왜냐면 히쁨이가 저보다 크거든요. 되게 난 멋있는데. 히쁨이 개큼. 히쁨이 하이힐 신으면 제가 이렇게 막 고개를 뒤로 꺾어서 올려다봐야 함. 와 너무 멋있어. 모델급인가? 그런 느낌이죠. 아 부러워. 170이니까 히쁨이가. 와 대박이다. 저는 그 키 큰 분들이 프렌치 코트를 딱 가을에 딱 입는 게 너무 멋있어요. 제 로망이었는데 키가 안 크더라고요. 아쉬웠죠? 근데 뭐 요즘에는 작은 짧은 기장의 프렌치 코트도 그 나오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는데 그 뭔가 그 특유의 멋은 안 산다 아쉽더라고요. 아 눈물이 나네. 플레이님은 어떠세요? 키 크신 편이에요? 아니 저 되게 작은 편이에요 저도. 아 그래요? 어? 남자 평균 키보다 작아요. 아 근데 매력이 있으시니까 키 뭐 중요합니까? 맞아요. 그래요. 키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그 증거가 지금 명확하게 있잖아. 나 결혼했잖아. 그래. 키가 전부가 아니야. 그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하긴 하다. 맞아. 그만 얘기하자. 우리 미안하다. 내가 괜히 키 얘기 꺼내가지고. 슬프다. 쭈글. 쭈글. 오! 왠 삽이 왜 있어? 우와! 어? 아, 그건 삽이에요. 삽? 버리면 되나요? 안 버려질걸요? 응. 여기 둬야겠다. 어라? 안 버려진다니까? 어떻게... 어, 그럼 어떡해요? 뭐, 평생 들고... 등에 이고 다녀야죠. 아, 무거워. 멋있네. 마음의 짐이. 마음의 아니, 짐이야? 뭐, 그냥 짐, 몸에 짐이 짐이 아니고. 생겼어. 언젠간 써줘야 될 것 같아. 무거워버려. 어, 이런 청소비품 다 태워도 되는 건가? 그러게요. 대박이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 그것도 분리수거 해야 돼요. 아, 그냥 모아놓기? 네. 요 됐다. 어느 정도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되게 청소 빨리 됐다. 앙코 씨가 청소를 되게 아... 잘하시는데. 재능이 있나봐요. 자, 가자. 가자. 이거 물통 들고. 역시 겜잘스야. 어, 뭐지? 어, 내가 있나?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나? 예! 자, 이제 이 초록색 상자를 여기로 옮기시면 돼요. 여기! 이 초록색 테두리 보이시죠? 오, 초록색 테두리. 네, 여기에다가 전부 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아니 막 그렇게 아름답게 정리할 것까지는 없는데. 대충 쌓아놔. 그래요? 자리도 넓네. 오케이. 뭐야? 일로 와! 오케이. 어? 이게 쓰레기가 많노? 앙코씨! 받아요! 네! 아, 알겠어요! 자! 불사장! 던지시게! 어, 오케이. 오케이. 날래 날래 던지시게! 날래 날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더 있나? 다 받았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오, 드디어 우리 앙코 씨가 나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요. 뭐예요? 아, 기다리셨어요? 약간 그 비세라 네.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네. 합방을 하면 저만 질문 한 500개 하고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뭔가 외로우셨나 그런가? 나만 궁금해. 나만 게스트들 궁금해. 애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니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초청받은 느낌이라서. 리드에 당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토크쇼에서 막 그 진행자한테 질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쵸, 이제 진행을 하셔야 하니까 콘텐츠도 또 뽑으시니까. 진행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좀 질문이 없어서 아쉬우셨구나. 그쵸, 나도 대답할 줄 아는데. 아이고, 질문 많이 해드려야겠네.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였어요? 궁금한 거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저 처음 보셨잖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첫인상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1대1로 대화해봤는데 어때요? 첫인상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변화? 네. 근데 저는 달라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정말 예상대로의 사람. 신기하다. 왜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인상이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점이? 이제 말도 이제 좀 잘하고. 아까는 엄청 어색해했는데. 그쵸, 좀 당당하고 좀 이제 멋있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좀 긴장 풀어드리면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너무 감사했어요. 아싸 베스트. 저는 플레이님 첫인상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죠? 완전 궁금해! 제가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냐면 뭔가 처음에 무뚝뚝하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요? 네! 뭔가 무뚝뚝하게 느껴졌어요. 무심해 보이고 덤덤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였는데 뭔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 따뜻할지도? 이 사람 따뜻할지도라니. 이 사람 따뜻할지도? 무뚝뚝한 것 같지만은 않다. 그렇구나. 겉바 속촉이다. 아니, 근데 왜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지? 뭔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불안감과 눈치를 좀 많이 보는데 그니까 말투도 많이 봐요. 미안해요! 괜찮아.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무뚝뚝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좀 아닌 것 관심이 같아. 관심이 많으셨어. 네. 뭔가 배려도 저 막 어색해할까봐 얘기도 먼저 걸어주시고 영어도 아까 모른다고 했더니 막 영어도 적어주시고 볼링 이런 거 사소한 게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달까? 역시 유부남이야. 뭐지? 나도 칭찬에 되게 약한가봐. 이거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막 몸이 베베 꼬여. 역시. 이건 레이저 총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디 메꾸는 거죠? 목욕 납땜 같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했듯 화면을 안 봐요. 소리만 듣기 때문에 블레임님 게임. 이리 와봐요. 소리만 들어서 몰라요. 자, 여기 집어. 집어. 자, 이거 보여요? 총알. 스톱. 너무 많이 지졌나? 네. 진정해. 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이 늘러붙은 곳을 겨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자, 해봐요. 아니, 맞아. 됐어. 더, 한 2초. 됐어! 완벽해! 우와! 야! 너무 잘했어! 야! 인생 넣고 찍어! 찰칵. 귀여워. 인증샷.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좋아. 근데 총알구멍 이거 하나밖에 없나? 더 많았으면 좋겠다. 재밌는데? 다른 데 더 있나 한번 찾아보죠. 저도 찾아볼게요. 여기 끼워놓는 건가? 자, 이제 청소가 얼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자, 3번 누르세요. 3번. 이제 이걸로 찾으셔야 됩니다. 좌클릭과 우클릭을 번갈아가면서 누르면서 좌클릭은 유기물, 그러니까 피, 유기물, 오물, 약간 세균 같은 걸 찾는 거고 우클릭은 쓰레기, 무기물, 뭐 이제 과자 봉지라거나 종이컵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주는 건데 쓰레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레이더가 미쳐 날뛰어요. 여기 와보세요. 우클릭 누르고 여기로 와보세요. 우클릭. 응? 보여요? 아, 우클릭은 오른쪽. 저 혹시 우클릭이 그 우클릭의 우가 오른쪽이고 좌클릭의 좌가 왼쪽인 거 헷갈리시는 건 아니죠? 네.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자, 이 중에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 미쳐 날뛰고 있죠? 그렇네요. 여기 있다. 쓰레기가 뭐 같아요? 이 머리카락 같은 거. 그건 대걸레고. 좋네. 뭐지? 모르겠어요. 아! 박대기! 야, 눈치를 언제 차리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럼 이것도 버려야겠다. 맞아요, 그것도 쓰레기예요. 자, 같이 버립시다. 데워버려, 잘 타겠다. 자, 이렇게 하나씩 찾으시면 됩니다. 오, 좋아요. 여전히 계속 여기에서 쓰레기가 잡히네, 뭐지? 뭐야, 누가 쓰레기야? 뭐가 쓰레기인지 모르겠으면 하나씩 소거법으로 치워봐요. 오케이. 이건가? 아닌데. 뭔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캐는데? 아, 네? 여기 와봐요. 이거? 우클릭 눌러봐요. 탐지기. 아, 우클릭. 오! 와, 내 생에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거 처음 봤어. 야, 이거. 이거 뭐지? 과자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 쓰레기 봉투예요, 이거. 와! 헐! 상자 갖고 올게요. 잭팟이다, 잭팟. 누가 과자를 정성스럽게 쌓아놨어. 과자 다 먹은 거를. 대박이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여기 청소 안 했네. 그거 보니까 정말 어이없어. 상자 한 개 더 두들고 올까요? 그래요? 네. 아마 이거 다 못 담을 것 같아요. 재밌다.
매점인 척 하는 쓰레기장. 네? 프레임님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악기요? 네, 악기. 솔직히 지금 다루라고 하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없고 옛날에는 클라리넷 좀 배웠었어요. 우와! 오,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왜? 클라...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그렇군요. 제가 칼림바가 다룰 줄 아니까. 아, 어. 혹시 혹시 뭐 아시나?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나? 궁금했어요. 하, 악기 다루는 남자 완전 섹시하지. 그래서 나도 악기를 하나 배워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보통 기타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기타. 베이스. 나중에 이사 가면은 혹시... 네. 아파트 방 하나를 완전히 방음실로 만들어 가지고 와! 기타도 한번 배워 볼까? 로망 로망. 그럼 희쁨이가 날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미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맞나? 결혼했다고 거기에 안심하고 변화를 오?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 멋지다. 뭔가 되게 사랑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오, 희쁨님 부러운데. 마음이 식지 않게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게 유부남? 나 칭찬에 되게 약한 것 같아. 이게 유부남. 역시, 역시. 아, 부럽네, 부럽네. 분담랑은 달라. 아우, 야, 봉, 이거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이거 일단 제가 버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같이 가서 상자를 같이 한 개 더 가져와야겠다. 어, 그래. 같이 두 개 가져오자. 좋아요. 가서 먼저 들어온다. 어, 반대편으로 뀨? 갔다, 우리 서로. 어. 이쪽에도 있거든, 상자 나오는 거. 효율적이야.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주 훌륭해. 좋아요. 오, 잠깐만. 오케이. 됐다. 이거를 딱 놓고. 허! 잠깐만, 20만원 안 버리는 거겠죠? 글쎄요. 그치? 그게 만약에 쓰레기라면은 그 오염 탐지기에서 미쳐 날뛸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아닌가 봐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날뛰는데요? 언니 날뛰는 건가? 와, 여기 있는 것들 다 쓰레기네. 그 신발은 아니고 이런 거. 아, 이거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여기가 진국이었네. 다른 데가 아니라 매점이 제일 더러워 지금. 핫한 곳이긴 해. 어,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많고. 아, 뭔가 친구들이랑 볼링장 가서 진짜 볼링도 실컷 치고 매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싶다. 어? 가세요. 못 하고 있나요? 전 친구가 없어요. 어? 왜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왜지? 제가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네. 대전에 안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한 친구가 많이 없네요. 아.
외지로 가가지고 없구나. 대전이라고 했나요? 네, 미션 대전이요. 실패? 어디 대전? 사시는지 그 말씀하셨어요? 밝히셨어요? 그거는 안 얘기했는데 그 대충은 얘기했어요. 수도권 쪽이라고. 전혀 대충이 아닌데 그 그래요? 수도권 쪽이면은 서울인가? 이제 그 근처, 저 서울을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만한, 이거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경기도인가?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요. 그렇군요. 막 다른 대충. 스트리머분들이랑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안 만날라 그랬는데. 또 MS 끝에 하면서 또 만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괜찮아? 근데 좀. 요즘에 또 만나요. 네. 사실 나들을 엄청 가리긴 하는데 안 실제로 여러 번 보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세번 정도 만나면 잘놀수 있어요. 그치, 뭐든지 하다 보면은 다 괜찮아지지. 네, 스택이 쌓이면 또돈 붙고 좋더라고요. 그럼 저랑도 합방을 한세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럼요. 플레임 지스타 오세요? 아, 네, 저 지스타 가요. 저도 가요, 저도. 오, 그래요? 거기서 기회 되면 한번 악수를 나눠보시겠어요? 왜 말투가 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너? 어색. 아마 상상만 해도 되게 막, 굳나 봐, 몸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 오케이. 그렇군요. 노력하고 있어요. 인사 나눠요. 아, 뭐, 제가 같이 밥한끼 네.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 나누고 악수 한번 하고, 빠이빠이. 그거 아니고 메로나 사드릴까요? 아이스크림 사드릴까요? 겨울이라 메로나. 아니 붕어빵이라도 아, 쓰레기. 와 이게 다 쓰레기야. 전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지스타에서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이 생각보다 갑자기 많아졌네. 뭐야? 친구 많으시네. 아니, 근데 스트리머들이지, 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런가? 병 조심. 깨지면은 파편 오케이. 날뛰어서 골치 아파져요. 오케이. 살짝 치운 다음에. 그렇지. 아주 훌륭한 컨트롤이야. 아, 이런 미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플레임님은 술 좋아하세요? 음주 가물을 좋아하시나요? 음주 가물하니까 이렇게 아, 술 생각나는 거? 좋아하세요? 또 즐겨요. 조금 좋아요. 오, 아, 근데 전 안타깝게도 술을 잘못 마셔요. 아니요. 그래도 좋아요. 술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조금 재밌게 놀수 있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만 마셔도 같이 놀기만 해도 재밌는데. 그렇구만. 술자리를 그렇구나. 한번 술이 잘못 드시는구나. 가져야겠네. 또술 먹으면 또 내가 야야야야야, 낯가림 이거 다른 사라져요. 통에다 담아라, 이제. 아유, 알겠어요. 갔다 오셔요, 갔다 오셔요. 네. 이렇게 좋아. 지스타. 지스타 일정 있으세요? 그냥 매년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제 그냥 필수로 가요. 아무 생각 없이. 상자 더 갖고 그렇구나. 와요. 가면 얻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걸 얻으셨죠? 게임의 정보. 맞아. 미리 가가지고 그치. 게임 미리 보고. 출시 예정작들 미리 정보 파악할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또 뭐, 가면은, 이거저거 많이 해주잖아요. 스트리머들. 그쵸. 인사도 나눌 수 있고. 트위치에서도 해주고. 이거 와이라노, 이거!
이 낑겼다 이거. 어! 때려버려! 사라졌어.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잠깐만 딱 뜨면 사라지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정해. 잠시만요 이거 낀 거 같은데? 잠깐 벽을 넘어가서 보고. 근데? 어? 어디 가셨지? 뭐야? 어머! 없네. 어? 진짜 증발했나보다. 뚫어버리셨네? 치트 썼어요, 치트. 아~~ 가끔 진짜 걔 억가로 쓰레기가 끼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고인물 무빙인 줄. 아 고인물 무빙이래. 뭐 치탄 쓰고 뭐. 아이씨 팝콘도 쓰레기네. 다 버려. 어 내 뱃속으로 넣고 싶다. 영화 좋아해요? 아 영화 근데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긴 해요. 전 좀 스토리 좋아해가지고 서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서사를. 어 약간 길게 볼 수 있는 거 탄탄하게 스토리가. 네. 네 그래서 영화 두세 시간보다는 확실히 이제 장편으로 나온 게 훨씬 탄탄하다 보니까. 재웬냐? 안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닦을게요. 됐다. 그러면 뭐 드라마 보면서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어, 저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 밥 먹을 때 봐요. 밥 먹을 때. 저도 영화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CGV 같은데 가가지고 팝콘을 사 와요. 집에서 거실에서 뭐 보면서 먹으려고. 팝콘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무슨 맛 먹어요? 저는 오리지널 빼고 다 좋아해요. 팝콘. 캐러멜도 좋아하고 어니언 시즈닝도 좋아하고. 그러면 그 막 편의점에서 파는 팝콘들 있잖아요. 네. 통에 담겨 나오는 거. 어어어.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런 것도 먹기는 하는데 네. 역시 영화관 팝콘이 제일 맛있지 않나. 아 그렇긴 해. 인정. 어렵네. 뭔가 선물로 영화관 가가지고 선물 주고 싶을 때 영화관 가서 팝콘 뽑아야 되나? 뭐야 그게. 대전으로 극장 팝콘을 보내줘야 되나? 어렵네. 왜 벌써부터 선물 같은 걸 챙겨줄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정 아니겠습니까? 합방이나 많이 해주십시오. 어색해하지 말고. 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하지 말고 먼저 찾아줘. 알았어요. 제가 아직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좋은 자세야. 제가 부를게요. 제가 합방 하는 사람 중에 99.9%는 제가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항상. 어 잠깐만 누구 닮았다. 0828 닮았는데. 0828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 아 왜 항상 사람들은 내가 부르기 전까지 안 불러주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합방하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맞아 참여하는 맞아.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난 슬프다고. 저도 막 불러볼게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맞고. 찾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좋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게요. 좋아요. 어라 이상하다. 뚜껑을 닫아. 아 근데 우리 둘 다 요즘에 합방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겪어가지고 네. 피폐해졌잖아요. 아 그쵸. 좀 뭐랄까 합방하면은 이제 기본으로 서너 명씩 있고 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빨린달까? 맞아 맞아. 좀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뭐야 이거? 부를게요. 왜 왜요? 이거 또 쓰레기다? 뭐야? 우와! 이거 왜 버려? 좋은 거를. 이 좋은 거라니. 아, 좋은 걸 왜 버리지? 아 아깝다. 우리 집 가져가고 싶다. 아 아쉽다. 술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네.
네, 잘 못 먹는데 좋아해요. 어, 그래도 절제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막, 다행이야, 막 고조망치까지는 안 돼요. 네, 민폐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이 쓰레기 통 자체가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어, 맞...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어, 통 맞아. 어, 그렇네. 어, 그렇네, 그렇네. 하나씩 집자. 버려. 버려, 버려! 오, 야, 미친, 여기 안에 폭탄 들어있었네. 와, 큰일 날 뻔했다. 버려. 아, 내가 아까 넣어놨다. 아, 까먹었다. 이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넣었으면은, 와. 암살 시도 실패. 뭔가? 도망가. 오. 이제 또 쓰레기가 이거 들고. 아, 이거 뚜껑. 뚜껑 쓰레기 아니더라고요. 희한하네. 뚜껑은 재활용 하는 거야? 이거 얼추 다 했나 봐요. 이 드럼통도 아까 그 초록색 구간에 가져가야 되나요? 어, 그 초록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의료 네. 폐기물 담는 표시이거든요. 일반 배럴은 따로 있을 텐데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바닥에 뭐 저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페인트 칠되어 있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데가 또 있나? 있나? 그것만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깨끗하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이쪽으로. 잘 안 보이는데요? 아, 원래 이 찾는 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찾아봅시다. 아, 검수 작업. 아마 그 배럴 놓는 곳은 아마 없을 것 같고 드럼통 놓는 곳은. 이제 쓰레기 자잘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좋아요. 이런 거 이제 막 찌그레기 이렇게 남는다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했다 할지라도 이런 게 보여. 어? 여기 근데 있었는데? 어? 방금 내가 쓰레기 들고 있어서 그게 감지됐었던 걸 거예요. 아! 확인 확인 이쪽은 다 정리된 것 같고. 빰빰빰빰빰 깨끗하네. 여긴 다 봤고. 어? 와. 왜요, 왜요? 와! 숨겨져 있음. 숨겨져 있어. 숨겨진 세상. 우와. 또 우와. 다른 데도 한번 수색해 볼게요. 네. 수색. 계속. 근데 이런 맵에
같은 것도 다 있나요? 네, 각 맵마다 왜 이 사단이 났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오! 오! 진짜 갓겜이다. 근데 영어여서 파악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 보통은 그냥 넘어가죠. 아, 그렇구나. 딱 들어오자마자 궁금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딱 계속 짜잘하게 보이네. 근데 어떻게 찾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my back. 이게 또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거 찾는 것도 역시, 실력이 늘더라고요. 역시 유부남? 역시. 뭐지? 이거 유부남이랑 무슨 관련이야? 역시 유부남? 대박. 대단해. 아 근데 확실히 프로랑 아마추어는 다르더라. 이번에 저희 아파트 분양돼가지고 네. 이사하거든요? 오 대박! 근데 신축이잖아요. 분양은 이제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인데 네. 그 사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하기 전에. 네네. 거기에 뭐 흠 같은 거 있나. 새 집인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알아보는 기간이 있는데 저랑 희쁨이가 이제 사전점검 날에 첫날에 가가지고 한 7개 찾았어요. 흠 조그맣게 있는 것들. 그래가지고 비세라 클리너.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많이 찾았다 이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팬카페를 다시 봤거든요? 입주자들 팬카페가 있어서 거기 딱 봤는데 막 150개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네! 흠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업자들 고용해서 그런 거 하자 점검 받는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고 150개? 그 다음 날에 바로 하자 점검 업체 고용해가지고 전문 그거 이렇게 검수를 받았는데 저희 115개인가 나왔어요. 저랑 희쁨이만 찾았을 때 7개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찾는 거지? 돋보기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 그러니까 전문 장비도 있었고 근데 슬쩍 보는데 우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그분들이 보니까 이제 막 찾으시더라고요. 조그만 흠 같은 것들 다 합쳐가지고 대단하다. 전문감 다른구나.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야. 아 앙코씨와의 좋은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 흠집 없나? 자 이리 와보시죠. 여기가 아쉬운데요? 바로 이제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구급 응급키트 이거를 네. 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요렇게 생긴 곳 이렇게 넣고 받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몇 개 더 있습니다. 찾아 찾아! 하나 뽑으셔가지고 재밌겠다. 가서 이게 꽂으세요. 끝나는 게 아니야. 할 게 많네요. 맞아요. 이게 은근히 할 게 많아가지고 가자. 가자! 꽂으러! 어? 여기가 아닌가? 아니네. 그 시뻘개서 갔더니 아니었다. 저기 있다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둥 뒤에. 오케이. 어. 한번 꽂아봐! 어? 잘 꽂아봐. 어? 다시 도전. 어 화이팅. 할 수 있어. 그렇지. 이거 딱 닿는 거지. 나이스. 야! 내가 한 명을 살렸다. 뭐야 안 닫아져? 닫아진 건데? 어 그래요?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아 이게 어깨빵 이렇게 건드리면 열려요. 아 이게 좀 헐거워가지고 뚜껑이 그래, 다시 닫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것도 태워버리죠. 오케이 또 있나? 됐어.
다 한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아까 그렇게 더러웠던 볼링장 우리 앙코시랑 오붓하게 청소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하죠? 야호! 가자 가자. 아 근데 진짜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게요. 규모에 비해서 꽤 빨리 끝났네요. 앙코씨가 너무 청소를 잘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퇴근 기계거든요? 네! 그래서 액티브 누르고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퇴근됩니다. 액티브? 아, 아! 우리 오늘 내로 퇴근할 수 있는 거죠? 오, 나이스! 결과는! 좋아! 오, 익셉셔널! 어? 뭐야? 앙코씨 왜 튕겼어? 앙코씨 어디 갔어요? 어? 뭐야? 튕긴 건가? 어? 아닌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 좌클릭 한번 눌러보실래요? 들리는데? 어... 아, 예! 자, 한번 결과 봅시다. 101%! 와! 정말 우와! 가까스로 100%가 넘었다. 100%가 넘었어. 엄청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산점.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네. 이제 뭐 이런 구급 키트 또 다 설치를 잘 해서 가산점을 받은 거예요.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앙코씨 어땠어요? 오늘 저랑 같이 청소한 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한 개 더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단 말이야? 네, 너무 재밌는데요? 아, 와, 그래? 상미에 너무 맞아요. 오. 재밌다. 그러면 이거 좋다. 말고 다음에 다른 청소 게임도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을래요? 와, 완전 좋아요. 청소 게임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아, 비세라 클리너 말고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건가요? 네네, 그쵸. 좋아요. 아, 다른 맵 해도 되고. 아하하하, 좋아요. 그래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 누르고 나가시면은 이제 진짜 퇴근입니다. 어? 좀 아쉬운데? 아쉬우면 다음에 또 불러달라. 오케이! 다음에 또 봐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앙코씨와 같이 플레이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아, 박수! 물개 박수! 아우, 앙코씨 오늘 되게 어색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청소 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덕분입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마음을 많이 놓았어요.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죠. 좋아요. 이제 자러 가나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에? 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3일째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될 것 같아요. 몰랐죠? 어, 나 전혀 몰랐어. 야, 3일 차면은 지금 한창 아플 때 아냐? 그래서 며칠 아프다가 오늘 약발로 이렇게 버텨보자. 아, 그만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플레이님. 아니, 미친.. 아니, 그러면 다음으로 그냥 날짜를 잡으면 됐잖아.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무탈하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 아우 내가 아니, 미안해지게. 약을 또 먹었으니까. 아 근데 어제 아 그제 어제는 되게 아팠는데 오늘은 좀 많이 버틸만 해요. 아 빨리 가서 쉬어요. 아우 멍청이 진짜. 멍청이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안 됐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합방 잘 나왔죠? 아 그럼요. 괜찮았죠? 그 누구도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목 엄청 아플 텐데. 감사해요. 아 근데 약 먹어서 그런지 진짜 괜찮아요. 목 많이 아팠는데 괜춘? 그래요 얼른 들어가 봐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플레이님. 다음에 제가 부를게요. 그래요 들어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잘 뛰어. 안녕.